안 셀 수가 없다 이제는. 셀 수가 없다 이제는. 125 우주에서만 할 수 있다는 오픈. 편하게 오픈합시다. 아, 바드. 아, 이러면 탱커가 있었어야 되는데, 앞에. 분명히 높게. 이렇게 갑시다. 오, 야, 집이나 잡았어. 나이스. 아, 바드 일찍 나온 거 너무 좋다. 아, 뒤집게니. 아, 내가 한 개 덜 먹었나? 나쁘지 않습니다. 99? 범. 이건 수호천사인데. 2분용, 오, 야, 연음도 좋다. 하나는 이걸로 드롯으로 처리할 거고. 이렇게 갈 거고요. 앞에다가 넣는 게 리본템 처리할 땐 좀 편하긴 한데. 아니 왜 이기는 거냐고 근데. 오우, 야, 인코스 달려갖고 먹었다. 이건 진짜 인코스 달려서 먹었다. 이건 얘 쓸게요. 연은, 아, 너무 좋은데, 템이? 이번 판은 하라고 나오네, 좀. 이게 기본 틀인데 다일성인데 근데? 아, 잠깐만, 이거 빼고 다일성이야? 레전드긴 하네 좀. 아, 스킬 못 썼니? 에바야. 이거 바드가 나왔네. 도전이라면 환영한다. 잠깐만, 한 개. 오호, 이렇게까지 안 나와? 잠깐만. 에바네 진짜 이거 좀. 여기서 8렙 찍었으니까 됐긴 했는데. 아니, 돈 자체가 충분해가지고 9렙 가는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. 근데 이게 페어가 너무 많네. 2분 이성이라도 뜨면은 더 이상 안 돌릴 수. 오, 잘한다. 6별 소호자부터 만들죠, 그럼 차라리.
세다. 안 셀 수가 없다 이제는. 이 조합은 결국 잔나가 있냐 없냐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잔나가 있으면 버틸만. 구레 갑시다. 잔나가 스킬 빨리 쓰는 게 중요하니까 잔나한테 쌍년눈을 바로 박을게요 지금. 리븐 대천사요? 아 리븐 대천사는 좀 별로예요. 왜냐면은 지금은 별 수호자 6개를 받고 있잖아요. 연우는 무조건 별 수호자 쪽에 넣는 게 좋지. 효율이 이쪽이 나을 것 같아. CC를 먼저 거는 게 무조건 좋아해. 아무리 얘가 만화통이 좀 높아도 얘는 그냥 알아서 만화 차게 돼 있어. 어우 잠깐만 씨. 그만 좀. 오 나이스. 너무 세다 조합이 지금. 나 얘 만나고 싶은데 지금. 얘 만나고 지금 털어야 돼. 와 제드. 야 이거 근데 리롤 검사 제드가 체력 1등이면 어떻게 이기냐. 아니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나? 제드를 사두자 그럼 지금. 이제 리롤 시작했네 7레벨. 아 겹쳤구나 둘이. 아 이득이다. 이 사람 안 죽어야 되네 그럼 지금. 오래 살아남아 제드 1성이다. 이상한 데로 달렸어. 아 이거 진다고? 대박. 이건 제라스가 있어야 되나 보네 이기려면. 시작하겠어. 이거는 무조건 삼성 못 찍게 해야겠다 이거. 아 마이덱 좋아요. 저 원래 좋았어. 이온 충격기 앞에다가 넣어야겠네요 이건. 24원 이거는 할만하지. 왜냐면 육법사가 들어가기 때문에. 육법 육별 수호자니까 이거는 할만하죠. 자 니코로 바꾸자고요? 아 니코도 괜찮겠다 그럼. 1등 만났는데 어우 잠깐 위치가 너무 안 좋은데? 야 얘 또 밀려갖고 절로. 나이스. 나이스. 좋아요 이건 좋고. 별소호자 제라스로 바꿀까 차라리. 한번 해보자. 그러니까 얘가 스킬도 트루데미로 들어가는지 궁금했거든요. 그렇진 않은 것 같죠. 마딜로 들어가 다시. 그럼 빅토르가 좀 더 낫긴 하겠다. 야 근데 이거 리롤 이렇게 안 해도 세다고. 근데 말도 안 돼. 오케이. 순 잔나를 할까 그럼? 순 제라스를 할까? 순 잔나가 깔끔하긴 하거든요. 이거는 돌릴게요. 제라스 2성 찍을 때까지. 미쳤다. 아 근데 뭐야 이거. 아 바로 녹았네 또. 아이씨. 내가 카운터 배치 당한 거야 이건 그냥.
아 이거 때리기 시작하면 내가 무조건 이기는데. 그렇게 아끼고 싶지. 이제는 이자를 많이 받을 이유가 별로 없어. 근데 꼭 공템이 나오란 부담 없어. 야 이 사람 죽이면 안 되는데. 아 얘 이 사람이 이제 플레이인데. 근데 이러면 마이가 아 마이 팔지 말 거 이럴 줄 알았어. 여기 있는 척 하자. 블리츠 있나 혹시? 아 블리츠가 아예 없네. 와, 야, 얘가 얘 수은 때문에 제일 많이 때려가지고. 젠장. 125 우주하고 다구랩이네. 빅터로 이상. 리브는 어차피 못 찍어 근데. 이게 잡혀. 이제는 9렙에도 3코 삼성이 잘 나와가지고 좋습니다. 그건 이긴 것 같습니다. 어, 너 안 맞았니 효과를? 어 아니네 컷 아니네. 이제는 잡렐리아만 어떻게 잘 잡으면 이기는데. 뽀삐가 니코로 바뀌면 이길만 할 것 같거든요 지금. 근데 니코가 지금 너무 안 나오긴 해. 제라스 3요? 사서 내가 지금 크게 손해볼 건 없긴 하네. 오케이 내가 이쪽으로 배치할 것 같아. 아 야 이거 수은 때문에 자꾸 제만 맞아.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? 어 잠깐만 리븐 제라스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. 그게 아니라 수은을 빼버려야겠는데. 아 이거는 팔아야 돼요. 이거를 제라스 수은을 팔아야 돼 지금. 겨우이 없는 게임. 내가 공속이 제일 빠르니까 제일 다섯 대 다 때려버리잖아 지금. 수은을 딴 애한테 넣어야 돼 지금. 이건 이제 얘 2성 찍어야 되고. 그거 외에는 나오질 않겠나. 우르고 두 개. 우르고시 진짜 무섭다. 게다가 앞에다 넣을게. 아 수은 뺐더니. 아 근데 이건 얘한테 질 일이 없어. 얘한테 얘한테는 어차피 안 돼. 걱정 안 해. 때려도 나이스. 이쪽은 내가 쉽게 이기기 때문에. 나라 오든 말든. 아 안 맞았니? 제가 지금 바꿔야 돼.
이건 내가 배치적으로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. 와. 아, 이거 저것만 때리는데? 아, 얘 왜 지금. 치랑 먹을게. 아, 이거는 배치적인 문제가 아니야. 애초에 맞질 않기 때문에, 애들이. 1차 배치하면은 얘한테 바로 맞아요. 그게 안 돼. 그러면 안 되잖아. 지금 나는 이제 니코로 이걸 CC를 딱 걸려고 그런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. 끝났다.